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도 재미없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이제 조립을 해서 뭐 구입을 해서 이렇게 조립이든 메이커든 쓰다 보면 뭐몇년 쓰다 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소음이 심해지는데요. 그 소음이 심해졌을 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재미없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립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립할 때 부품은 파워,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이맨 밑에 메인보드,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리고 추가적으로 CD롬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 컴퓨터에서 소음이 이렇게 심하게 나는 경우는 가장 소음이 심한 부분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이 CPU.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얘네 둘은 컴퓨터가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그래픽이 아주 화려한 게임을 할때이 열을 많이 냅니다, 컴퓨터가. 이두 CPU하고 그래픽카드에서 열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그때 이 팬이 되게 빠르게 돕니다.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두 가지가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쓸 때, 부하가 걸릴 때 그런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를 새 걸로 맞췄을 때는 소음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한 2년 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 컴퓨터 안에 먼지가 쌓입니다. 이제 집안에 이런 돌아다니는 먼지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먼지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팬에 보시면 이런 조밀조밀한 틈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팬 안에 보면 조밀조밀한 틈이 있고요. 이 틈에 먼지가 쌓여서 이 틈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 틈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제 이 팬이 돌아도 열이 이렇게 순환이 돼서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먼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열이 식지가 않아서 이 팬이 더 계속 세게 돌아가지고 소음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청소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청소하는 법은. 청소하는 법은 그딱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청소할 때 필요한 건 이거. 이게 아마 여자분들 화장할 때 쓰는 건가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 뭐 다이소나 이런 데 팔겠죠? 예,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로 청소를 끝냅니다. 이걸로 이제 이 틈에 이게 이렇게 얇아서 틈에 다 들어가거든요. 틈에 쌓인 먼지를 이렇게 긁어내는데 이제 긁어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청소기. 청소기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긁어내면서 빨아냅니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서 그걸로 먼지를 살살 긁어내면 청소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지금 먼저. 그래서 이제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틈에 이렇게 브러쉬가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청소를 할 때는 이렇게 청소기를 켜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청소기를 빨아줍니다. 그러면은 먼지가 일단 청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변에 먼지들도 이렇게
살살 하면서 청소기를 빨아줍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내부에 있는 먼지들은 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그래픽 카드도 빼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쌓여 있는 먼지도 이렇게 브러쉬를 넣어서 청소기로 살살살살살 긁어내 가지고 빨아들이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 여기 지금 여기 꽂혀 있는 게 이제 메모리인데요. 옆에 레버를 제끼면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인데요. 네. 메모리. 이게 이제 그, 오래 쓰다 보면 뭐 좀 느슨해져서, 컴퓨터가 충격을 받았을 때 얘가 컴퓨터가 안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를 양쪽 옆에 레버를 제끼면 빠지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뺐다가 꽂아도 되고요. 이렇게 뺐다가 그냥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 이제 레버를 잘 고정해주면 되고요. 이걸 뺐다 꽂아도 안 되는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금색 부분 있죠? 이 금색 부분을 이런 지우개를 잘라가지고 이런 금색 부분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주면 여기에 끼어있던 이제 뭔가 이물질 같은 게 이제 깨끗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그 접촉이 잘 안 됐던 것이 이제 접촉이 잘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메모리를 빼는 이 부분도 청소기로 네. 브러쉬와 청소기를 이용해서 한번 그 먼지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꽂아주게 되면 컴퓨터가 이렇게 뭐 삐삐삐 이런 소리 나면서 안 켜질 때 예,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서 다시 꽂아주게 되면 안 켜지던 컴퓨터가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예, 컴퓨터가 갑자기 잘 되다가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 줬을 때 안 켜지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문제가 됩니다. 이 메모리가 접촉이 잘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컴퓨터가 잘 안 켜지게 됩니다. 청소는 뭐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손에 잘 안 닿는 부분은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줍니다. 부석부석. 이건 제가 지금 대충 성의없게 보여드리는 건데 먼지가 많이 쌓였을 때는 부석부석 꼼꼼히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도 뭔가 소음이 뭐 이렇게 나던 것이 별 효과가 없다, 소리가 계속 시끄럽게 난다 그런 경우에는 이 펜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펜 자체를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펜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볼이 들어있거든요. 쇠구슬 같은 게. 그게 이제 마모가 돼서 소리가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펜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이런 펜을 더 비싼 좋은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만. 좀 좋은 걸로 바꾸게 되면, 좀더그 수명이 오래 가고 조용합니다. 네. 그렇게, 펜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네모난 파워에도 먼지가 이제 몇년 쓰다 보면 많이 끼는데요. 파워에 있는 먼지를 빼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고 이제 얘를 뜯어서 나사를 풀러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사를 풀러서요. 케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나사를 풀고요. 제가 컴퓨터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뭐 이렇게 해체하는 거는 조립의 역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뺄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립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워를 빼면 여기 나사를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나사가 드라이버가 좀 커서 안 맞네요. 여기 나사 네 군데를 풀어주고. 네, 그래서 이런 청소는 그 브러쉬로 하는 아까 그 청소는 뭐 아무나 할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뜯어서 하는 거는 자신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제 아까처럼 청소기로 뭐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런 펜에 붙어있던 먼지 같은 거를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런 데도 청소를 해주시고 이 브러쉬가 얇아서 잘 들어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먼지를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브러쉬로 살살 긁어내고 청소기로 빨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청소를 해도 소음이 뭐 그대로면은 이제 펜을 바꿔야 돼요. 근데 보통 이 그래픽 카드 펜은 인터넷에서 맞는 걸 구해서 그대로 바꾸면 좋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나오는 저런 비싼 그래픽 카드들의 펜들은 좀 좋은 펜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고장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먼지는 뭐 비싸든 싸든 뭐 집에 먼지가 많으면 빨리 끼는 거니까 뭐 1년만 썼어도 먼지가 낄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먼지를 자주 청소를 해줘야 소음이 좀덜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그 담배 연기가 이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면 먼지가 더 빨리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시면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이 먼지가 아마 좀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주의하셔서
컴퓨터 앞에서는 금연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항상 이 뒤에 나사만 채워주면 됩니다. 청소를 하고. 좀 재미가 없죠? 이런 영상은 여러분. 그렇죠. 보시면서 딴짓 하시고. 저도 압니다. 아마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컴퓨터가 이렇게 고장이 났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소음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아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소수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가끔 이런 영상을 올리는데요. 뭔가 생활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올릴 텐데요. 예, 그런 거는 어거지로 보시지 마시고 꼭 필요하신 분만 보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컴퓨터에 관련된 이제 조리, 그 다음에 뭐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한 1, 2년, 2년 넘게 썼을 때 뭔가 이런 펜에 낀 먼지를 청소하는 방법,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컴퓨터에 관련된 영상은 뭐 아마 여기까지가 끝이 아닐까 싶네요. 나중에 더 좋은 뭔가가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네, 이상으로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컴퓨터 오래오래 고장 안 나고 안전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